지금부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서 악화된 도시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한강변 35층으로 대표되는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들에 대한 완화 요구를 담아내는 공간정책의 혁신도 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층수를 계속 높여서 이제 설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안전진단 완화나 뭐 이런 것들, 재건축 규제가 좀 이제 그 완화되는 것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제 완화가 이제 재건축 단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